자, 2024년 45주차 초등예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지키고자 모인 천사팀과 예배를 방해하는 마귀팀이 모였는데요. 오늘은 과연 누가 승리할 것인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매치를 설명할 캐스터 김준영, 해설 이윤건입니다. 반갑습니다. 해설 이윤건입니다. 2024년 44주차까지 항상 천사팀이 압도적으로 승리하면서 예배가 성공적으로 지켜졌는데요. 한간의 듣기로 마귀팀에서 이번에 아주 만반의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과연 마귀팀 이번에는 예배 방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자, 마침 마귀팀 입장합니다. 아, 가운데에서 거만하게 있는 마귀가 누가 봐도 대장마귀군요. 그동안 부하들만 보냈다가 이번에 직접 출전했습니다. 지금 벌써부터 신경전이 장난이 아닙니다. 곧 싸울 것 같은데. 자, 각자 자리에 들어가고 곧 예배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Round 1. Fight. 자, 초등부 친구들이 입장합니다. 자, 이제 각자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자,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에 잠시만요. 저기 뒤따라오는 마귀가 있습니다. 아, 게임기 들고 있는데 정체가 게임마귀네요. 아, 마귀팀.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 첫 판부터 강수를 둡니다.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임으로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 못하게 하려는 속셈인데요. 자, 아이들이 게임에 정신 팔려있는 사이 찬양 인도자가 등장했습니다. 아이들이 게임에 한눈 팔려서 앞에는 쳐다도 보지 않는데 이거 큰일 났습니다. 찬양 인도자가 아이들이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에 기도합니다. 아, 도움이 절실하게 나오는 행동이거든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게임에 한눈 팔려서 아이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누가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어려운 상황에 때마침 천사가 등장합니다. 마귀에게 강력한 펀치를 날려주는데요. 아, 강력한 펀치입니다. 저거 맞고 일어난 마귀를 아직 한 번도 본 적 없거든요. 강력한 필살기로 한 번에 제압해버립니다. 자, 대단한 천사 바로 제압해버리네요. 그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을 명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네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자, 우리 초등부 친구들 유혹을 이겨내고 일어나서 멋지게 찬양했습니다. 예배 첫 번째 순서인 찬양 시간은 자녀들의 승리입니다. Fight. 자, 은혜로운 찬양 시간이 끝나고 두 번째 매체는 가장 중요한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에 과연 어떤 마귀들이 예배를 방해할까요? 자, 예배 시작함과 동시에 졸음마귀의 등장입니다. 마귀들 중에서 그나마 많은 승리를 안겨준 핵심 멤버인데요. 이번 매치는 천사팀에서 조금 어려울 수 있겠는데요. 아, 좋지 않아요. 아이들이 모두 잠들기 직전이다. 이대로 이번 예배는 마귀들의 승리로 돌아가는 걸까요? 아, 큰일 났습니다. 거의 수면실이 따로 없습니다. 전도사님이 깨워도 일어나지를 못하는데요. 마침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 손에 들고 있는 게 뭔가요? 아, 이번에 새롭게 개발된 졸음마귀 맞춤무기네요. 생명의 강에서 퍼와 담은 생명수를 분사하는 천사팀 신형 무기입니다. 아, 분무기 효과 아주 탁월합니다. 졸음마귀 졸다가 깜짝 놀라서 도망가버리네요. 천사가 아이들에게 생명의 물을 뿌려줍니다. 생명수로 졸음을 떨쳐내고 잠에서 깨어나네요.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이번 예배 시간도 천사들의 승리입니다. 라운드 3. 파이트. 자, 예배 시간이 끝나고 선생님들이 들어오네요. 이제 예배 마지막 순서인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공과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마귀들이 가장 특하기 좋은 시간이거든요. 각자 반별로 쪼개져서 어수선할 수 있는 시간인데요. 자, 마침 딱 공과가 잘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어떤 마귀가 등장할까요? 자, 범상치 않습니다. 이번에 등장한 마귀는 드디어 나왔네요. 대장마귀입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무기를 들고 있는데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마귀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거든요. 이 마지막 예배 시간을 승리로 가져가는 팀이 한 주간에도 아이들의 삶에 계속 영향을 줍니다.
아, 대장방 인원 아주 감사합니다. 중간에 서서 북창질로 아이들이 서로 시비를 걸게 만들었어요. 아, 저 손님들이 넘어가면 안 되는데요. 아, 아깝네요. 벌써 넘어가서 아이들 굉장히 격해졌습니다. 서로 시비군 줄 알고 있어요. 국가 시간에 아이들이 싸우고 난리 났습니다. 이대로 가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자, 천사팀에서도 나와주나요? 자, 마침 대장청사가 나와주는데요. 막이라 붙습니다. 하지만 역시 대장막이어서 그런지 천사가 밀린 듯한데요. 이대로 천사팀 무너지나요? 아, 천사가 다른 천사들 부릅니다. 아, 천사팀 부름을 받고 재빠르게 몰려와서 대장막이를 부담드립니다. 천사팀의 총 공격, 막이팀에서는 도움 안 오나요? 막이팀에서 그런 팀워크를 기대하긴 어렵죠. 벌써 대장마귀가 밝히고 있어도 도로 오는 마귀는 없습니다. 아, 대장마귀 아주 처참한 얼굴로 벌까지 쓰고 있네요, 지금. 대장마귀를 붙이는 거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천사팀이 승리를 굳힙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예배를 중계한 캐스터 김준영, 해설 이윤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